네, 1편에 의해서 이제 이번 2편에는 완전 분해를 해봤고요. 글락 17, 젠 3에 대한 완전 분해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2편에는 글락 17에 대해서 이제 완전 조립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각 부품들의 이름이나 이제 그 부품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품들을 다시 조립하는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시연을 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글락 17에 대해서 이제 쉽게 조립하거나 뭐 이제 깨끗하게 이제 총기를 이제 손질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각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더 나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은 어떤 것들이 어벨러블한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제가 분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더 분해할 수 있는데 더 분해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탄창을 보시면 이제 탄창 같은 경우는 이제 좀긴 탄창들보다는 좀 짧은 탄창들이 여기 양옆을 세게 누르고 요 버튼을 안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이 옆에 프레셔를 준 다음에 이걸 빼내면 굉장히 쉽게 빠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편집 기술이 꽤 좋지가 않아가지고 몇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트라이를 하다가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못할 것 같아갖고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9mm라고 쓰여져 있죠? 이제 그 탄창을 사시면 이거는 글락 그 팩토리 탄창이고요. 9mm라고 써 있고 또 9mm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을 이제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매거진 립이라 그러는데 그 우리 AR-15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집어넣어서 뒤로 이렇게 미는 형태로 이렇게 릴로드를. 근데 점점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스프링이 아무래도 프레셔가 높아지니까 이제 손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스피드 로더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 이제 장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뭐 저는 다 그냥 웬만하면 다 손으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열어보면 이 안에 여기 이제 그 매거진 스프링이 있고 여기 요거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요거를 팔로워라고 하는데 이 팔로워가 맨 마지막 탄이 딱 빠져나오고 나면 여기 그 슬라이드 이제 락킹 레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탄이 탁 소진되면 요게 따라 올라오면서 요게 탁 올라가니까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가 다시 전진하지 못하고 탁 멈추게 되니까 마지막 발을 쏘고 나면 이제 그 탄창이 비었다는 게 이제 슬라이드가 뒤로 빠져 있으니까 저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이렇게 탄창에서 해줍니다. 뭐 마지막 탄을 쐈는데도 이제 매거진이 이제 마지막 탄을 쐈는데도 요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 이 레버가 어딘가 이제 고장이 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쐈는데 슬라이드가 계속 전진 상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이제 요런 요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매거진에 여기 팔로워가 올라오다가 어디가 걸렸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오래돼 가지고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요기가 마모됐다든지 근데 마모될 수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탄이 더 남았다, 안 남았다. 네,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거진이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팔로워,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여기 밑에 바름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요거가 있어야지만 이 밑에 커버가 빠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요 플레이트가 없으면 요 밑에 뚜껑이 휙 하고 빠져버리면 총알이 다 밑으로 쏟아져 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17발까지 장전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프터마켓 프라닥을 사서 이제 총알이 이제 2발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19발. 예, 그래서 만약에 챔버에 하나 들어있다 치면 이건 이제 20발까지 소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들,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은 파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요 앞부분,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저기 이제 육각 모양이 있어요. 육각 모양으로, 그렇죠? 요걸 여기 보시면은 스크류가 요 끝에까지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예. 요 밑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요걸 빼고, 이거 같은 경우 슬라이스, 옆으로 이렇게 밀어만 주면은 요게 이제 리어 사이트가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컴플리트 디스어셈블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바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콜 스프링 어셈블리. 여기서도 요거가 이제 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젠3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스프링이 하나로만 돼 있고, 이제 젠4나 젠5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듀얼로 돼 있어요. 메커니즘이 아주 약간씩 달라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파이링 핀이 있고, 파이링 핀 스프링이 있고, 그 스프링을 잡아주는 스프링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안에서 자리를 잡게 해줄 수 있는 이거 스페이스 슬리브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스페이스 슬리브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파트는 이 슬라이드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잘 빠지잖아요. 이제 빠지지 않는데, 요거를 빼내려면 근락에서 나오는 툴이 있어요. 요거를 집어넣기도 하고 요거를 뽑아주기도 하는 그 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뭐 굳이 요걸 뺄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청소하실 때 요런 데 안으로 이제 큐팁 같은 걸로만 이제 깨끗하게만, 큐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만 청소만 해주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지금 분리하지 않은 거는 이 안에 있는 스페이스 슬리브하고 프론사이트하고 리어사이트를 제외한 걸로 돼 있고, 매거진에서는 이제 매거진 스프링하고 팔로우하고 매거진 이제 그 플레이트 밑에 있는 플레이트를 제거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에서는 지금 요 프레임에 요거는 이 플라스틱 안에 같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폴리머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제작할 당시에 이 프레임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분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는 이제 총기 총대에 이제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가 이제 안으로 인서트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락을 잡아주는 그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요것도 뭐 제거하기는 쉬워요. 이렇게 쭉 넣어서 이제 제껴서 빼내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여기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기 손질하거나 그럴 때는 전혀 뭐 손댈 필요는 이제 없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번엔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안에 여기 안에 보이는 일자로 되어 있는 철사 같은 거, 예, 텐션이 있죠? 일자로 되어 있는 요거가 이제 그 매거진 캐치하는 그 메커니즘의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저 안쪽으로 콱 하고 꼽혀 있는데 저것도 굳이 따로 꺼내서 이렇게 닦아야 할 필요는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파트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슬라이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파이어링 메커니즘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넣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거는 우리 익스트랙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익스트랙터를 여기에 보시면 익스트랙터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잠깐만요, 빛이 여기에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파트가 쏙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에다가 요거를 드랍을 해주고, 뒤집어서 여기 그 파이링 핀 세이프티 얘를 이제 집어넣어 줄 건데, 파이링 세이프티하고 파이링 세이프티 스프링이 이렇게 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따로 되어 있으면 요걸 뺐을 때 이제 요게 퐁 하고 날아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한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 피스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눌러서
같이 잡아주면 이렇게 제자리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와 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아주 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익스트랙터가 이제 가까이 뒤쪽으로 좀 밀려 있고, 나중에 슬라이드 이렇게 챔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저 아래 그 탄피가 아주 약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킹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그 챔버에 탄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챔버에 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약간의 차이지만 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도 탄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항상 총을 쏘실 때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총기 손질을 하실 때는 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탄을 제거해 주는 그런 거를 항상 반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실수로 뭐 내가 이거 하다가, 특히나 이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아차하고 이제 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아, 이런 순간에 내가 오, 또 깜빡하면 쏠 뻔했다라고 이제 가끔가다 아차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트랙터를 집어넣고 파이링 핀 세이프티를 넣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트랙터를 먼저 집어넣고 뒤집은 다음에 파이링 핀 세이프티를 집어넣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대놓고 살짝만 눌러주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 상태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세워놓고, 자, 이 파트가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쇠로 되어 있는 부분, 쇠로 된 익스트랙터, 이게 요게 어떤 요 파트 이름이 뭐냐면 익스트랙터 디프레서입니다. 익스트랙터 디프레서인데 요거가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쇠하고 쇠끼리 닿게 만드는 거고요. 요 스프링이 있고, 이제 스프링로디드 베어링이 있는데, 요 베어링 플라스틱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슬라이드 플레이트하고 같이 만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만나고 쇠와 쇠끼리 만난다고 이제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시고 나면, 이제 나중에 다시 집어넣을 때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으실 일이 없게 됐죠. 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파이어링 핀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이어링 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히 이 스페이스 슬리브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이거는 방향이 틀릴 수가 없겠죠. 이렇게 싹 집어넣어 주고, 두 번째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놓고 스프링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컵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이 컵에 스프링에 요 컵이 이렇게 올라가서 앉게 되는 거죠. 여기에 탁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프링을 아래로 내려주고, 일단은 내린 상태에서 하나를 먼저 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를 준비하고 다시 내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컵을 껴주면, 예, 이렇게 공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라이크 핀 어셈블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 어셈블이 준비가 된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요 플레이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플레이트를 집어넣을 때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를 프레셔를 주고 일단 집어넣어서 1단계로 먼저 이제 그 스페이스 슬리브를 잡아주고, 두 번째는 이제 뾰족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눌러줘서 베어링을 집어넣고 닫게 되면은, 네, 지금 요그 스트라이크 핀 메커니즘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럴을 다시 원위치에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리코일 스프링을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이제 어퍼 어셈블리는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보이시죠? 어퍼 어셈블리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어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로어 같은 경우는 일단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프레임 자체가 이게 총입니다. 이게 총인 거고,
지금 요즘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그 80%만 제작이 끝나 있는 이제 프레임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80%만 되어 있는 그 프로덕트들 이름이 이제 이게 폴리머 재질이기 때문에 그 폴리머 80이라고, 폴리머 80, 그쵸? 이제 P80, P80이라고 또 하는 글락 라이크, 그러니까 글락 같은, 그러니까 글락의 모든 저기 파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어를 80%만 이제 제작을 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뭐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뭐 120불 정도 주면 이제 그 거푸집 같이 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요게 들어가서 양옆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불필요한데 좀 이렇게 나와 있는 한네 군데 정도의 이제 그 플라스틱 파트들이 지금 요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네 군데 정도에 있고, 요 앞에 그 가이드 라드가 지나가는, 리콜 스프링 어셈블리가 지나가는 요 파트가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산 사람들이 그 거푸집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2mm짜리 드릴 비드로 뚫어라. 두 군데를 2mm로 뚫고, 그 다음 요거는 4mm짜리 드릴 비드가 비드가 같이 딸려서 나오거든요. 그 드릴 비드 가지고 여기를 뚫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글락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제작할 당시에 여기에 이제 그이 레일 서포트 하는 이 트랙이 그 빌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팔리머기 때문에 이제 뒷편 같은 경우는 우리 요그 트리거 하우징이 들어가는 방식처럼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고 트리거 하우징이랑 같이 요 떨드 핀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는 형태로 그 슬라이드 락을 잡아주는 거고,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생긴 건데 훨씬 더 길게 돼서 요 앞에 부분까지 역할을 해주는 그 락킹 블락이 있어요. 이제 그 락킹 블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젠 5는 뭐 핀이 두 개지만 이제 그 젠3 같은 경우는 핀이 3개인데, 이제 그 P80, 그 폴리머 80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핀을 하나 더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게,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은 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코멘드 하는 게 이제 컨실 캐리용이나 이제 하우스 디펜스용으로 쓸 수는 없고, 왜냐면 시리얼 넘버가 없는 총으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각 주마다 법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츠 용품이잖아요. 스포츠 용품으로만 얼라우드 돼 있는 그런 파이어암을 가지고 셀프 디펜스에 썼다, 그러니까 CCW, 그러니까 컨실 캐리 그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글락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폴리머 80을 사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구멍을 세 개를 뚫고, 그다음 불필요한 부분들을 프레임에서 제거를 하고, 이제 거기 나머지 파트들이 다 이렇게 딸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 파트들을 조립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퍼 어셈블리는 따로 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그 커스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종류의 어퍼들이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퍼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그게 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는 컨실 캐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하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우스 디펜스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일단은 누군가를 제압할 때 사용된 병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순순히 레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레인지에 가져가셔서 이제 쏘거나, 아니면 이제 커스텀 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 아니면은 총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폴리머 80을 하시면 뭐 취미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취미이기는 해요. 왜냐면 완성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완성품이라서 뭐 내가 이제 총기를 닦을 때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분해해서 닦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총기 자체를 좋아하고 이제 총의 메커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들 조금씩 조금씩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쏘는 슈팅 그 스킬이 임프루브 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권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총기들이 지금 현재 가능하고, 그래서 이 아래 프레임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그 정부에 등록되는 이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 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크니컬로 이거는 총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총이 아니고 뭐 파트들이죠. 예. 하지만 요 로어는, 이 로어는 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어를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어 파트 이름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까먹었네. 아, 이게 유튜브 초짜라 앞에 대본을 만들어 놨는데 자꾸 까먹네요. 자, 그러면은 파트 이름을 알려드리면, 자, 뭐 이거는 뭐 프레임이죠. 네, 프레임이고, 이거 뭐 AR 같은 경우는 뭐 upper receiver, lower receive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총 같은 일반적으로 권총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뭐 lower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구이부터, 이거는 뭐 그 트리거 메커니즘이라고도 하고, 트리거 메커니즘 하우징 with 이젝터라고, 왜냐면 요 이젝터까지 같이 딸려서 있고 하나로 돼 있는 요거를 그냥 그 트리거 메커니즘 뭐 하우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아쇠에 부러지는 그 단계가 일반적으로 스탁 같은 경우는 이제 5.5파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5.5파운드짜리 커넥터, 그리고 요거는 락킹 블락, 이거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 메커니즘이랑 이제 그 락킹 블락을 이제 홀드 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척추의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왜냐면 다른 부분들이 충격을 받거나 약간씩 틀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만, 뭐든지 이 글락의 최종적인 세이프티는 결국은 방아쇠이기 때문에, 방아쇠 자체가 이제 틀어져서, 방아쇠가 제 역할을 못 해줬을 때 아주 약간이나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요 다른 핀들보다 가장 중요한 요 그 트리거 핀 같은 경우가, 요게 그 1편에도 말씀드렸는데 홈이 있는 이유가, 요 슬라이드 레버 같은 경우랑 이거랑 컴바인이 돼가지고 핀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고, 이 핀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이 락킹 블락이 절대 움직일 수가 없고, 이 핀이랑 요거가 있기 때문에 트리거 메커니즘이 흔들리지 않고, 트리거 메커니즘에도 이제 세이프티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서는 글락을 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트리거 메커니즘이랑 우리 슬라이드에서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트리거 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위에 슬라이드를 잡아주는, 슬라이드를 잡아주는, 그래서 제가 1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편편한 부분이 레인지 쪽으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홈이 있는 부분이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예, 그래서 요게 그 바레를 잡아주고 있다가 요거를 내렸을 때 위에 슬라이드가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그 슬라이드 스탑 레버고요. 요거가 락킹 블락 핀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거하고 아까 봤던 요 트리거 핀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고, 요 하우징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이가, 그래서 락킹 블락 핀은 양 옆에가 약간 더 두껍고 가운데가 좀 얇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아령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요 트리거 핀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 방향으로 껴도 상관없게 하려고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쪽의 홈이 그 어떤 그 저 스프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더웨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 쓸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거진 캐치죠. 탄창 이제 분리를 할 때 눌러주는 그 매거진 캐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그 트리거 메커니즘에 일단 커넥터를 다시 껴줘야 되고요. 이제 커넥터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껴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거 스프링하고 그다음 트리거 바하고 이제 약간 텐션을 줘서 약간 트리키한 파트가 있는 게 여기 플라스틱 그 공간이 보이죠? 예, 요 공간 안으로 요 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텐션을 바깥으로 약간 꺾어서 텐션을 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꺾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꺾어서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름칠을 해줄 때는 지금 요 파트에 기름이 좀 칠해져야 되는 게 쇠하고 쇠끼리 이제 그 서로 이제 불이 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을 나중에 여기다 좀 칠해주면 되고 요 이젝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젝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9mm가 있고 그 다음에 40 스미스 웨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45 ACP 그 다음에 10m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그 블락에서도 꼭 9mm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경이 있는데 이제 각 구경마다 이제 탄피의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 이젝터의 앵글이 조금씩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봤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그 아주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트들 오다 하실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뭐젠뭐그 퍼스트 제네레이션, 세컨드 제네레이션 뭐몇 번째 제네레이션이고 이 해당 병기는 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제 유니버설 파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세븐틴에도 해도 되고 뭐 이제 뭐 19에도 해도 되고 이제 뭐 어디다 같이 써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사용하는 컬러뷰가 뭐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델이 몇 번째 제네레이션인지를 아셔야지만 이제 그 파트들을 오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그런 파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뭐 쉽게 했을 때는 이제 커넥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리거 바 같은 경우랑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트리거 앵글이 좀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트리거가 너무 많이 뒤로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탁 하고 부러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냥 컬러 펄치 그러니까는 뭐 트리거 이렇게 색깔 예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에 여기 뭐 하얗게 칠해져 있다든지 뭐 블루에 뭐 노랗게 칠해져 있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컬러 펄치들이 이제 많이 어베일러블 하고 예, 이제 그런 그 트리거에서는 그런 뭐 튠업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매거진 캐치 같은지 아니면 각종 핀들의 색깔들이 이제 크롬 커버가 돼가지고 뭐 골드 플레이트 돼 있는 것들 뭐 이제 크롬으로 돼 있는 것들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이렇게 세라코트가 돼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핀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좀 화려한 색깔의 핀으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글락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지금 뭐젠 5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젠 3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솔직히 버릴 수도 없고 뭐 가져다가 판다고 뭐 누가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아요. 버리고 싶지 않고 이제 많이 또 애용하는 총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가지고는 있고는 싶은데 이제 뭐 카스메릭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바꿔보고 싶은 뭐 욕심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스티플링이라고 하나 그 인두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립을 잡았을 때 이제 손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많이 이렇게 닿는 부분들 요런들 왜냐면 젠4부터서는 이제 그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그 텍스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잡았을 때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FN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딱 잡았을 때 이제 그
총이 돌아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데, 젠 3까지만 해도 이제 그 뒤에 펌하고 앞에 핑거 그루브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지, 그 이게 또 러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리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총이 약간씩 돌아요. 그래서 자꾸 총을 다시 이제 새로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서 막 점 찍듯이 막 찍어 놓으면 이제, 요즘은 기술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잘 해가지고 뭐 패턴들도 집어넣고 해서 이제 잡았을 때 딱 정말 내 손에 얼그나믹하게 딱 잡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덤레스트가 따로 달려있진 않지만 요 윗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윗부분을 조금 갈아내고, 요 아랫부분은 그 인두를 이렇게 지지는 거를 스티플이라 그러는데, 여기 아래를 지져 놓으면 이제 그 덤프런트 그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약간 이제 앉을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파지가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총기에 대해서, 그 그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출발은 그립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이 글락에다가 뭐 다른 거는 별론데 이 글락에다 뭔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뭐 스티플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을 채워주듯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덤 프런트로 아니면 이렇게 얹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립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은 잔말이 너무 많았네요. 예, 다시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는데 이 조립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파트들 다 이제 제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 하우징에다가 이제 꽂아주고, 트리거 슈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하우징에다가 꽂아주고, 카메라를 보고 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원래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쏙 집어넣고 다 프로퍼하게 자리 잡았나 확인하시고, 이제 핀들 구멍들 보이시죠? 이제 저 구멍들에 이제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슬라이드 락은 저기 그 판으로 되어 있는 저 스프링을 누르고 이제 저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판 스프링을 이제 또 누르도록 하고요. 누르고 말씀드렸다시피 홈이 있는 쪽이 내 쪽으로, 예, 끝났습니다. 굉장히 인설트 쉽죠. 그리고 이제 이거 커스텀 파트가 또 있는 게, 슬라이드 이제 분해 조립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약간 길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빨들이 있는데 요거가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서 잡고 착 내리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잡아서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커스텀 파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락킹 블록을 꼽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빈틈도 하나도 없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뭐 매번 분해 조립 할 때마다 글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총인데 이렇게 훌륭하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핀이 이 락킹 블락을 잡아주는 핀입니다. 요 락킹 블락, 그 아령 같이 생겼다고 하는 요 핀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슬라이드 스탑 레버가 지금 스프링 텐션이, 예, 스프링 텐션이 있잖아요. 요게 핀이 이렇게 위로 앉아야지 텐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로.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핀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핀을 먼저 껴주고 그 핀을 끼면, 이 핀이 원래는 요렇게 위로 가서, 이렇게 위로 가서 앉아야 되는데 핀을 먼저 꼽아버렸으니까, 여기 거를 핀을 먼저 꼽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핀을 넣게 되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스프링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핀을 락킹 블락 핀을 먼저 꼽아준 상태에서
요, 뭐 집어넣을 공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딱 한 군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집어넣어주고 나면, 이제 세 번째인 그 트리거 핀을 꽂아줘야 되는데, 이제 구멍을 보시게 되면, 약간 안 맞죠? 안 맞는 이유가,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포커스가 잘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핀이 이 자리로 깨끗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 두 가지 역할, 메커니즘을 두 가지를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방아쇠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 스프링 텐션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잘 넣다 보면 클릭이 들립니다. 클릭이. 예. 그리고 손으로 넣고 나면 양옆에 이분리 들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한쪽이 약간만 치우쳐 있으면은 그 스프링이 물려 있지 않아요. 스프링이 물려 있지 않으면 지금 이 텐션으로 해서 잡아준다고 해도 요 핀 자체를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핀이 이제 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요게 딱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물론 뭐 이제 모든 다른 핀들도 뭐 정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 근데 말 되게 못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유튜브를 찍으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핀을 또 꼽아줘야 되겠죠. 세 번째 핀은 여기 뒤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핀을 또 꽂아줍니다. 세 번째 핀도 꽂고 이제 살짝만 밀어서 넣어주면, 이거 너무 많이 밀었네. 살짝만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잘 핀 3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뭐 자작하는 그 피스톨 같은 경우는 요게 핀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핀이 4개, 그 다음에 뭐 젠5 같은 경우는 핀이 이렇게 2개만 있습니다. 위에 게 없고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로 잘 보일지 안 보일지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거진 캐치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매거진 캐치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저기 안에 그 스프링이 보이시죠? 하얗게 길게 저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 스프링이 여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게 지나가게 저 일자로 되어 있는 스프링을 살짝 제껴주고, 스프링을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살짝 제껴놓고, 이게 손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손이 제가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거 NG로 해야 되나요? 네. 플라스틱. 요새 제 노안이 와가지고 큰일입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우리 딸아이가 사줬는데, 제가 돋보기를 자존심이 상해서랄까, 예, 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돋보기를 계속 안 꼈는데,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앉았죠. 이제 그 매거진 캐치는 자리에 앉았는데 저기 아직도 일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 텐션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저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저 일자로 되어 있는 거를 저 틈으로 밀어서, 네, 아. 역시 눈이 안 보여서, 아 진짜 돋보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껴졌습니다. 아 이거 하나 끼는데 이렇게 힘드나? 네, 매거진 캐치가 지금 이제 잘 제대로 작동을 하죠. 예,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됩니다. 네, 매거진 캐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퍼하고 로어. 아이고 힘들어라. 어퍼.
아, 유튜브 힘드네요. 담배를 끊던가, 돋보기를 사던가, 뭔가를 좀더 확실히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허접한 사람이, 뭐, 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컨텐츠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끼고,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우리 예쁜이. 예, 잘 작동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파트들 뭐 이제 뭐 후레쉬를 뭐 후레쉬들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뭐 후레쉬들을 이제 뭐낄 수도 있고, 레이저가 있는 아이템을 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좀 이렇게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 라이트를 낄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셀프 디펜스용으로 이제 집에서 쓰는 병기다 보니까, 이제 그뭐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위에 슬라이드가 있는 총들의 좀 약간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카킹이 되어 있는 상태, 네, 챔버는 비었습니다. 카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당기면 격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슬라이드가 뒤로 밀리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공이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공이하고 탄하고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격발된 소리가 클릭이 들리긴 했지만, 실제 공이가 움직였다 손 치더라도, 움직였다 손 치더라도 이제 프라이머를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트라이 해보면은, 만약에 좀 밀렸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탄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탄이 안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앞에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 고기 다지는 것 같이 생겼죠? 네. 고기 다지는 것 같이 생겼고, 이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여기다가 스프링이래, 너트, 나사를 이렇게 꽂아주고, 꽂아주고, 라이트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밑에다가 이제 뭐 달아도 되니까, 이제 요런 형태로 되던, 아니면 이제 레이저 사이트가 있는 거를 끼던,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아무리 충격을 가든가 제가 바짝 붙이고서 이제 격발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꼭 사람을 쏘지 않아도 이거 하나면은 뭐, 뭐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하나면 뭐 그냥 굳이 총으로 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질 수가, 고기 다지듯이 다질 수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요, 용도는 참 이게 괜찮습니다. 네, 글락 17 젠 3, 뭐 완벽한 분해, 그 다음에 완벽한 조립, 그리고 뭐몇 가지 그이 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유튜브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 믿고 있습니다. 네, 1편에서도 했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3편에서 다시 만나요.